자, 힘내고 한 번만 더 맞춰보고 집에 가자. 자, 레디 액션. 야, 홍진호 잘 들어. 우리 올 때까지 이 밭이 싹 다 갈아놓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. 알았어? 어? 네. 목소리 봐라! 너 밥도 안 먹었어? 누가 보면 밥도 안 먹이는 줄 알겠다! 다시 크게 대답해! 네, 알겠어요. 너 목소리가 그게 뭐야? 반항하는 거야? 어? 어? 야, 강코 왜 그래? 어디 아파? 괜찮아? 쌤! 강코 어디 아픈가 봐요. 어? 그래? 강코 왜 그래? 어디 아픈 거야? 네, 좀 어지러워서. 아, 그래? 자, 저기 얘들아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연습하기로 하자. 한별이는 얼른 들어가서 쉬어. 알았지? 네. 심심하고 그럴 땐 얘들이랑 같이 놀아요. 가끔은 학교도 데려가고요. 언니 하나 줄게요. 나 하나, 언니 하나. 진짜? 진짜 나 줘도 돼? 그럼요. 저희들 없을 땐 얘를 저희들이라고 생각하세요. 야, 진짜 귀엽다. 고마워. 이거 맨날 맨날 갖고 있을게. 자, 이거 내가 키티 언니한테 준 거야. 그럼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게 틀림없어. 그럼 혹시 악당들이 문방구 알아냈다는 거 아니야? 뭐? 강코, 다른 것도 보이는 줄 봐봐. 어, 알았어. 어? 발자국이 보이는데? 어? 이쪽으로 계속 나 있어. 고양이 발자국 같은데? 야, 시디누나가 남긴 발자국일 수도 있어. 맞아,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. 어디로 나 있어? 저쪽이야, 가보자. 어, 잠깐. 더 이상 발자국이 안 보여. 어? 어? 어, 그럼 어떡해. 잠깐만 있어봐, 내가 다시 한번 볼게. 여기는 왜 그래? 뭐 보이는 거 있어? 아, 맞아! 여기 그 옥상이야! 나? 응, 어딘지 알겠어. 따라와!
아니야! 저기로 가보자! 어! 저 인형! 어! 그래 맞아! 이 인형이야! 키티 언니한테 내가 준 인형! 내 말 맞지? 키티 언니가 우릴 여기로 안내한 거야! 얘들아! 저기 봐! 다빈아, 인형 보고 찾았어요, 언니. 그래, 다빈이 너는 알 줄 알았어. 누나, 괜찮아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악당들이 슈퍼가 문방으로 변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. 다행히 문방으로 변하기 전에 공격을 받아서 겨우 피할 수 있었어. 박사님은요? 박사님은 어디 계세요? 박사님이 안 계실 때 공격을 받았어. 박사님! 키티야! 괜찮아? 네, 박사님. 코어를 정말 다행이야. 그래, 수고했어 키티야. 얼른 일어나. 저기 가서 얼른 누워. 얼른 회복 프로그램을 돌려야겠다. 얘들아, 부축 좀 해다오. 네, 선생님. 어떻게 됐나? 길진의 슈퍼는 찾아서 초토화시켰습니다. 벼락이 신 않아서 그 실체를 보진 못했지만 아마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, 알겠다. 이제 모든 코어들이 내 손 안에 들어올 날도 멀지 않았군. 박사님, 그런데 어떻게 문방구가 여기로 왔어요? 만약에 있을 위험에 대비해서 3.5 차원으로 만든 거야. 장소를 옮겨도 존재할 수 있게 말이지. 근데 어떻게 길쥐 슈퍼가 벼락 문방구로 변한다는 걸 알고 공격을 했을까요? 글쎄다. 저기 그거 제가 말했어요. 뭐? 네가 말하고? 그럼 그 문방구는 어디 있는데? 문방구는 원래 길쥐네 슈퍼인데 번개가 치면 갑자기 문방구로 바뀌는 거예요. 아, 듣고도 안 믿기네.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? 그렇죠. 저도 직접 보기 전에 못 믿었다니까요. 정말 죄송해요, 박사님. 그땐 전 경비 아저씨가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. 아니다, 정희야. 네 잘못이 아니야. 너를 이용한 그놈이 나쁜 거지. 저기... 애들 초능력에 대해서도 다 말했어요. 우유랑 망토랑. 아, 진짜 바보같이 그러면 안 되는데. 잠깐만 얘들아. 아니, 7번 고아가. 잠시만. 시간이 별로 없어. 빨리 코어를 가지고 미래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래는 닥터 고블의 지배를 받는 암흑기가 될 거다. 말도 안 돼. 박사님, 저희가 몇 번 코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?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3, 4, 5, 7번 코어. 고블이 갖고 있는 게 강코에게서 뺏어간 2번 코어와 아마 6번, 8번일 거야. 그럼 이제 남은 건 1번 코어네요? 그렇지. 1번 플러스 코어만 찾으면 코어들을 하나로 합체해서 미래로 돌아갈 수 있어. 플러스 코어요? 그래. 1번 플러스 코어는 코어 8개를 작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코어야. 나머지 코어의 힘을 플러스, 즉 늘려주는 능력이 있지. 우와. 박사님, 걱정 마세요.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아니, 저희가 꼭 찾아드릴게요. 그래, 고맙구나. 나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들 정리해서 시청학실로 영유 서라고 한다.
너희들 연습 많이 해왔지? 그럼요. 이따 기대하세요. 그래? 알았어. 태희는? 쌤, 저 배역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? 새엄마 역할은 여자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뭔 소리. 어제 보니까 여장도 잘 어울리더구만. 조금만 더 독하게 하면 돼. 알았지? 그럼 쌤도 젖수 연습 많이 해왔죠? 당연하지. 이따 보여줄 테니까 잘 봐. 내가 진정한 젖수의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. 자, 다들 시청각실로 출발! 뭐야? 비가 오려고 하나? 야야! 야 어디가! 여기 연습해야지! 공화들이 소를 부르기 시작했다. 드디어! 드디어 코알을 손에 넣을 수 있겠구나.